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최현석입니다. 아, 금일 출고할 영상은요. 김상류 고객님께서 출고하시는 그랜저 HG API 3.0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의대목 그 제일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진 제일 높은 정도의 차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차량은 지금 굉장히 깔끔한 공동적인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 그런 진짜 차량이에요. 우수한 차량이에요. 고객님께서는 이제 저희 지인분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친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를 받으셔서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신 케이스예요. 제가 카메라를 넘겨받고 차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랜저 HG 12년식 API 3.0 차량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진 제일 최상의 모델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 가장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전방 센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지금 HID도 정말 이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G 같은 경우는 저 아이라인이 되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 관리 지금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상태도 보시면 지금 트레드가 90% 이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로 해가지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지금 라이닝 같은 경우도 교체를 싹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차를 타고 계셨던 차주분께서 차량의 관리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차에 애정을 가졌던 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내를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실내를 보시면 지금 풀옵션 차량답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니까 알 것 같으신데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꽉꽉 차 있어요. 차량을 좀 실내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HG 차량, 풀옵션 차량답게 계기판 LCD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LPG 버튼이 따로 있고, 액티브 에코,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카메라, TCS 끄는 버튼, 그리고 계기판 조도를 이제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뭐 트렁크 줄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차량답게 뭐 운전석 조수석 기본으로 오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상위 트림만 들어간다는 이제 카본 무늬, 이제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카본 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차량 지금 아이스 블루 색깔로 해서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네.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자 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이제 후석 커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커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튼을 꺼볼게요. 예, 후진 기어를 넣으면 저절로 커튼이 내려가고 후진 기어를 풀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베스트셀러인 이제 고급 대형 세단인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많은 차량답게 무드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기본 차량 같은 경우 무드등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무드등이 싹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상태도 그렇고 일단은 1열 보셨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는 정말 깨끗하고요. 2열로 넘어가셔도 네. 가죽의 상태를 보면 정말 최상이에요. 이게 12년식에 맞나 싶을 정도로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고객님께서 지금 굉장히 놀라셨어요. 당연히 이제 도어스코프에 LED가 들어가 있고 차량 이제 뒤에 후석 리모컨에서 열선이랑 이제 뭐 기타 오디오 볼륨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있고 뭐 무드등 같은 것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또 제일 상위 트림답게 사이드 커튼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석 뒷좌석 커튼도 잘 들어가 있고 뒷타이어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정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선루프가 없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정말 차량 생태 정말 우수하고 고객님께서도 처음에 이 차를 보시고 다른 차를 또 몇 대 더 보셨다가 이 차가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들고 깔끔하고 눈에 아른거리신다고 해서 다시 이 차를 다시 보여드려서 계약을 했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오늘 출고 영상 이제 여기서 금일 마치겠고요.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최효성이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고객님 인터뷰 마지막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객님 그 차량 오늘 출고하시게 되는데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차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네. 너무 막 고급스러워서. 네. 항상 막 이게 좀 저가의 차량만 타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차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빨리 시승해 보고 싶네요. 네. 아주 저렴하게 너무 잘 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께서 지금 사업을 좀 많이 하세요. 집안 사업을 좀 크게 하셔서 뭐 양식장도 하시고 건설사 쪽으로도 운영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일 많이 번창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외제차를 출고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최우성이었습니다.